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니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설 2021년 5월호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중편 소설 이춘환 작가의 하얀 민들레 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춘환 작가는 수필, 떡상과 삶의 진로 등단하였고 문학사계에 리 따이안의 두 나상과 앵무새의 바보 소리로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였으며 장편 소설에 이즈반도에서 만난 미치코 등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얀 민들레 꽃은 봄이 되면 무수한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눈 속에 묻혔다가 다시 싹이 나곤 하는 길가에 피는 그 민들레 꽃처럼 소박하지만 끈질긴 사랑이 있습니다. 주변의 온갖 억측과 방해에도 굳건히 지켜나가는 민들레의 생명력 같은 사랑. 오늘은 이춘환 작가의 하얀 민들레꽃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하얀 민들레꽃 지연이 이춘환. 산동네에 가려고 퇴근을 서둘렀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상결례가 걱정되어 골머리가 찌뿌둥했다. 우리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거나 다름없는 사이라서 남기에게는 상견례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맞선이었다. 어머니와 삼촌은 그를 보기는커녕 이름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남기는 두 사람을 구면이나 다름없이 용모와 성미까지 자상하게 알고 있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은연중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었은지 만나는 절차를 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기에 상견례라고 둘러댄 것이다. 그냥 둘이서 결혼하면 안 돼. 직장의 면접이라면 불합격을 당해도 그만이지만 이건 아니지 않아?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애 같은 푸념을 듣고 실소를 하면서도 남기보다 더 걱정이 되는 사람은 나였다. 어머니도 문제지만 사사건건 참견하는 외삼촌이 더 성가신 존재였다. 실은 남기와 상견례를 하게 된 것만도 어렵사리 이루어진 일이었다. 토요일 오후였다. 어머니가 평소와 달리 일찍 집에 돌아와 안방에서 나를 불렀다. 또 무슨 야단을 하려나 마음을 조이며 앞에 꿇어앉았다. 뜻밖의 얼굴에 미소를 띠며 편히 앉으라고 했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상냥하게 대한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리둥절하여 눈만 깜빡이고 있는데 고개를 비스듬히 숙이고 개슴츠레한 눈을 짓뜨며 손을 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다. 분명히 손이란 소리 같았으나 밑도 끝도 없는 말이라서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다시 좋은 신랑감과 맞선을 보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했다. 말 뜻을 알아들은 순간 날벼락을 맞은 듯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다른 사람과 손을 본다는 것은 남기와 헤어질 수 있다는 배신이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를 속이는 일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어머니에게 어떤 말도 거절을 못하고 살았지만 딴 사람과 손을 보는 일만은 죽었으면 죽었지 따를 수 없었다. 그러나 한번 내뱉은 자기 주장은 끝까지 몰아붙이는 어머니의 고집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버지만 집에 계셨더라도 그러나 그분은 이미 도움이 될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코흘리게 때부터 어머니에게 구박을 받고 살았다. 걸핏하면 쥐어박는 고약한 악습이 있어서 대꾸는커녕 앞에서는 울지도 못했다. 정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었고 계모가 아닌가 의심했다.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는 주먹만 부을끈 쥐고 눈만 흘겼지 때리지는 못했다. 이혼한 뒤로도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밤늦게 돌아와서 불쑥 내 방으로 들어왔다. 광대뼈가 쩍 벌어지고 뻘건 얼굴은 영락없는 도깨비 같았다.
무서워서 잔뜩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를 쥐어박으며 실증이 날 때까지 들복 같다. 게다가 삼촌까지 이따금 손찌검을 했다. 외삼촌은 결혼한 후에도 자기 집처럼 드나들며 사사건건 간섭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품고 있는 앙심을 나에게 안 갚음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어머니는 본디부터 악독한 성격인지 그렇지 않다면 모녀가 상극의 운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쩌면 남매가 과거의 불행한 생활에서 생긴 욕구 불만이나 증오심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다. 이도저도 아니라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달가운 동생이 소외를 당한다고 여기고 시세우만 것이리라.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했어도 이러한 집안 환경에서 주눅이 든 나는 말도 없고 웃음을 잃은 우울한 성격이 되었다. 회사에서도 맡은 일만 열심히 하는 구어박은 생활을 했다. 미남이고 멋쟁이였던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집적거리는 남자도 많았지만 거들떠 보기도 싫었다. 이렇게 허들의 인간처럼 살면서도 주말에 남기와 만나는 때만은 즐겁고 행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월남민이었다. 늦은 나이에 우연히 만나서 결혼했다고 들었다. 어머니는 시집을 오면서 삼촌을 달고 온 모양이었다. 부부의 용모나 성격이 어린 내가 보기에도 서로 맞바꾸었으면 좋을 만큼 딴판이고 남들처럼 아기자기한 정도 없었다. 그러나 크게 싸우는 일은 없었다. 싸움소처럼 서로의 힘이 팽팽하면 불을 맞부딪혔겠지만 한쪽이 꼬리를 내리고 피하면 싸움이 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집안일을 좌지우지했고 분수에 넘는 사치를 하며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다. 반면에 아버지는 절약을 미덕으로 여기며 집안을 돌보았고 마누라가 하는 일은 간섭하지 않았다. 이런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다. 온순한 황소꼬리에 불을 댕긴 악동은 삼촌이었다. 평화를 유지하던 부부 사이의 균형이 출렁거리더니 끝내는 깨지고 만 것이다. 그때 나는 처음 본 아버지의 불꽃 같은 성질에 놀랐고 그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여태껏 모든 것을 참고 살았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가 처남을 처음부터 미워한 것은 아니었다. 친동생처럼 따뜻이 건사했는데도 얹혀 사는 주제에 자꾸 사고를 쳤다. 그는 누나와 딴판으로 키만 장대처럼 길었지 삐쩍 마른 데다 성격이 소심하고 우멍했다. 고등학생 때부터 술을 마시고 빈둥빈둥 놀면서 대학도 가지 못했다. 외박이 잦아지면서 잊을만 하면 경찰서에서 보호자를 불렀다. 너그럽던 아버지도 그를 싫어하기 시작했다. 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어머니는 처남을 괄시한 때문에 착한 애가 삐뚤어서 간다고 도리어 아버지를 탓했다. 마침내 가족으로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올 것이 일찍 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오로지 회사와 집만을 시계추처럼 오가던 아버지가 정년이 되어 퇴직을 했다. 그때 우리는 방 세 칸짜리 빌라에서 불편없이 살고 있었다. 어머니는 퇴직금을 보태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자고 졸랐다. 이유는 친구들에게 창피하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마누라의 생활을 견디다 못해 예금 적금 전 재산을 털어 강남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했다. 그리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친구들과 바둑을 두며 소일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밤늦게 돌아왔다. 원래 술을 잘 마시지 못한 체질이었으므로 그렇게 취한 적은 드물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입은 채 누워서 코를 골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옷을 벗기려다 힘이 부치는지 삼촌을 불렀다. 아버지는 그대로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고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식사 때였다.
어머니와 식탁에 앉아 아버지를 기다렸다. 안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던 아버지가 낭패가 가득한 얼굴을 내밀며 혹시 내 지갑 못 봤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양손을 벌리며 움츠린 목을 갸웃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큰 소리로 삼촌을 불렀다. 그때까지 자다가 엉거주춤 나타난 삼촌에게 똑같이 혹시 내 지갑 못 보았냐고 물었다. 혹시 못 보았냐고 물었는데 그는 대뜸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눈을 꽈뒤집고 대들었다. 덩달아 어머니가 눈을 흩뜨며 술 마시고 다니면서 어디다 빠뜨려 놓고 애매한 처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느냐고 핏대를 세웠다. 죄라는 말을 덜먹인 어머니의 섣부른 참견이 도리어 불신의 불을 댕기는 불쏘시개였다. 아버지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다. 집안은 없어진 지갑에 대한 범인을 추궁하는 쥐조실 분위기로 변했다. 내가 손댔지. 순하기만 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이 울릴 만큼 큰 데는 확신이 엿보였다. 아마도 어젯밤 취중에 그들이 옷을 벗긴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는 것 같았다. 내가 손댔다니 밥 좀 얻어먹고 있다고 애매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도 돼? 한 옥타브 높은 소리의 말대꾸는 고사하고 반말로 덤빈 것이다. 뭐야 이놈? 누구더러 이놈이야? 이 자식이. 갑자기 주먹뺨이 날아간 건 나도 상상 못했던 돌발 사건이었다. 삼촌 코에서 뻘건 피가 터졌다. 짐승의 포효 같은 소리기를 지르며 코를 감싸고 뛰쳐나갔다. 조금 후 그는 경찰을 데리고 왔다. 파출소로 달려가 폭력을 당했다고 매형을 고발한 것이다. 날떡귀가 좋지 않았던 걸까? 아니, 화를 참지 못한 죄였다. 아버지는 경찰서까지 연행되어 훈계를 듣고 돌아왔다. 그로부터 안개 같은 장막이 부부 사이를 가리더니 곧장 돌이킬 수 없는 파경으로 치달았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도장을 찍으라는 어머니의 끈질긴 요구를 아버지는 석 달을 더 버티지 못했다. 부부의 궁합이 나빠서 그 지경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눈치챈 사실은 삼촌이 뒤에서 이혼을 부추긴 것이다. 서로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벌어졌는데 아버지는 전 재산을 탈탈 털리고 집에서 쫓겨났다. 폐인은 오로지 숙보기의 실수였다. 아무리 쥐어 살았을 망정 어쩐다고 아파트를 사면서 계약부터 등기까지 마누라에게 맡길 일이던가. 결국 아버지는 여행을 떠나듯 가방 하나를 끌고 집을 나갔다. 현관에서 울먹이는 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따라가서 살고 싶었으나 어머니가 놓아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거둘 자신이 없었던지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다. 떠나는 아버지를 차마 내다보지 못했다. 방 안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소리 없이 울었다. 누가 되었던 선을 보라는 어머니의 말을 무턱대고 거절할 수는 없었다. 남기와의 관계를 밝히기로 작정했다. 그것이 성질이 고약한 어머니의 억지를 애둘러서 거절하는 방법이고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했다. 나는 정색을 하고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주먹이 날아올 줄 알고 몸을 움츠렸으나 뜻밖의 웃음소리가 나서 얼떨떨했다. 함지방만하게 벌어졌던 입을 다물더니 다시 구렁이가 기어가는 것 같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었구나.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차라리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보다 끔찍했다. 기특하다는 말인지 비웃음인지 급박인지조차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는 다시 냉정한 소리로 연애하고 결혼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사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내 말은 아예 무시한 채 상대방과 약속을 하였으니 꼭 만나야 한다고 다짐했다.
나는 오랫동안 사귄 사람과 결혼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애원했으나 어머니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모정을 내세워 내 말은 묵살했다. 억측스런 고집을 끄끌 자신이 없었다. 나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왔다. 비가 세차게 내렸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들겼다. 창문으로 새어나간 불빛에 비를 막고 있는 나무들이 비쳤다. 조락이 시작된 잎들이 떨며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한 잎 두 잎 바람에 날려 유리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이 떨군 것일까? 아니면 스스로 떨어진 걸까? 여태까지 나무를 보고도 자연, 식물 그런 의미 말고는 무심히 살았지만 계절 따라 쇠락해가는 모습이 불쌍했다. 방 안은 절망의 막장이었다. 나는 참았던 눈물이 나며 애상곡을 흥얼거리듯 흐느꼈다. 눈물이 절망을 씻어준 듯 뻐근했던 눈알이 조금은 시원해졌다. 나는 이 난관을 벗어날 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과 몸이 합해야 이루어지는 것. 함부로 강제나 위계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의 성스러운 인륜적 관계라고 알고 있었다. 맞닥뜨린 현실은 그러한 생각이 부질없는 이상이었다는 것을 느꼈다. 쫓기던 강아지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돌아서 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강요를 벗어날 길은 자신의 의지와 힘이고 행동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숨을 크게 쉬어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했다. 이제 나도 성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졌다. 거절, 반항, 권리, 오랫동안 내면에 억눌려 있던 나의 성정을 일깨웠다. 말로만 뒀던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나로서는 두들겨 맞거나 집을 쫓겨나더라도 죽기 살기로 대항하는 것만이 절대적 용기였다. 이를 악물고 거실로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들어왔다. 이 애미는 오직 딸의 행복을 위해서야. 너무 좋은 자리라 그래. 애미 말만 들으면 너는 돈방 속에 앉게 될 거다. 이제 우리도 딸 덕 좀 보자꾸나. 미처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르고 달래고 꼬드겼다. 언제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진심이건 위선이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나의 인생 문제였다. 싫어요. 내가 싫은 사람과 죽어도 살 수 없어요. 나는 왈칵 짜증을 내며 단호하게 떼거리를 썼다. 강제로 보내면 죽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산등성이에 박힌 바위처럼 꿈쩍도 안 할 줄 알았던 그녀가 의외로 주춤하는 낌새를 느꼈다. 선을 보라는 좋은 일에 왜 짜증이냐고 무척 조심스럽게 나를 달랬다. 더 깊이 생각해 보라며 슬그머니 한 발짝 물러났다. 뜸을 들이는 거겠지. 언제 또 본성이 폭발할지 몰라 긴장을 늦추지 못하지만 혹독한 사람이 왜 갑자기 이렇게 부드럽게 변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이었다. 또한 절박한 나로서는 그것은 조여드는 덫의 틈새였다. 그렇다. 그 틈새에다 쐐기를 박는 거다. 거절하기 어려운 명분이나 조건의 협상을 걸면 이 난관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수싸움을 걸었다. 그러면 첫 마디를 던져놓고 여운을 남긴 채 입을 다물었다. 관심을 유도하는 떡밥이고 상대의 몸이 달기까지 뜸을 들인 것이다. 그러면 뭔데 말을 해보렴. 아니나 다를까 입질이 왔다. 나의 요구 조건에 무게를 실으려고 보챌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 얼른 말해보아. 그때서야 못 이긴 척 일단 선을 보겠다는 패를 던졌다. 어머니는 반색하며 나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순간을 놓칠세라. 선을 보되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보자고 요구했다.
두 사람 중에 오직 당사자가 좋은 사람으로 엄정하게 정하자는 조건의 협상을 내건 것이다. 내 나름 남기라는 상품에 자신이 있었다. 체격도 좋고 미남인데다 공부도 잘하여 트집을 잡힐 데가 없다고 믿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마지못한 듯 그럼 내가 말하는 청년을 먼저 보자고 말했다. 드디어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다. 남기를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이혼한 아버지는 마포의 허수우란 쪽방에서 혼자 살았다. 평소에는 내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주 오지 말라던 아버지에게서 그곳 동네 다방으로 잠깐 왔으면 좋겠다고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인가 걱정되어 택시로 달려갔다. 다방에는 아버지와 낯선 노인 그리고 젊은 청년이 함께 앉아 차를 들고 있었다. 주저하고 서 있는 나에게 아버지는 최감사와 아들 남기라고 소개했다. 청년의 옆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다. 소식을 모르다가 만난 절친한 고향 친구이니 서로 가족처럼 지내라고 당부했다. 최감사가 아버지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이 친구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새삼스럽게 또 그 이야기인가? 은인은 무슨?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최감사의 이야기를 사양했다. 아니야, 은인이지. 초등학교 6학년 때야. 둘이 산에 갔다가 내가 높은 바위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을 잃었어. 나보다 체구가 작은 이 친구가 들쳐업고 십리길을 뛰어간 거야. 병원에서 조금만 늦었으면 못 살렸다고 하더래. 옆에서 은근한 미소를 띠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남기라는 청년은 첫눈에 멋이 있어 보였다. 영모는 물론이고 조용하고 부드러운 대화에 나도 모르게 이끌렸다. 매정한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외로울 때마다 누군가 의지하고 싶던 나는 그로부터 남기를 스스럼 없이 오빠라고 불렀다. 우리는 자주 만났고 어느새 4년 그는 곱고 묵직한 성격이면서도 잔정이 있었다. 외롭고 구박만 받고 살다가 인정을 알고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는 문학의 길을 택했다. 신랑감의 인물이 아무리 좋더라도 직장이 없이 소설을 쓰고 있다면 어머니에게는 딱 좋은 거절의 빌미일 것이 틀림없었다. 자신은 출신 학교조차 분명하지 않으면서 문학가를 글쟁이라고 무시하는 소리를 자주 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폐지를 줍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나 산동네의 허름한 집도 큰 걸림돌이었다. 어머니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돈이고 강남이고 몇 평짜리 아파트였다. 모처럼 이루어낸 상견례지만 어떻게 이겨낼지 걱정이었다. 아버지와 헤어진 어머니는 차지한 강남의 아파트를 연대 좋은 동생과 이리저리 굴리더니 복부인으로 변신했었다. 대박을 친 건지 횡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흥청망청 돈을 물쓰듯 했다.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가정부를 들이는가 하면 핸드백과 옷이 명품으로 바뀌었다. 삼촌은 외제차를 타고 우쭐댔다. 악바리로 소문난 어머니는 남자들도 맞부딪치기를 꺼렸지만 강남업계에서 큰손 김회장으로 통했다.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따지고 돈만 아는 졸부가 된 것이다. 하지만 연애건 중매 결혼이건 양 당사자가 100% 만족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찮은 결함은 장점으로 가리거나 중매쟁이가 능란한 말재주로 얼랑뚱땅 구슬려서 성사가 되는 법이다. 남기의 약점들도 적당히 둘러대거나 감출 수밖에 없었다. 남기는 서울 변두리의 산동네에 살고 있었다. 나는 버스 정점에서 내려 얼기설기 널어쓴 판잣집을 지나 언덕길을 올라갔다. 시야가 트이며 양지바른 산기슬게 질펀하게 펼쳐진 밭과
그 위쪽에 외롭게 서 있는 관역배기 집이 남기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하얀 강아지 백구의 터전이었다. 허름하지만 자연에 안긴 한옥은 평화롭고 포근했다. 남기를 만나고 싶거나 세상 같은 아파트 생활이 답답할 때면 나는 가끔 이곳에 왔다. 가을이 깊어가는 산동네는 더욱 소박하고 고요했다. 뒷산에서 초록의 향기를 싣고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은 벌써 소설하여 마음이 쓸쓸했다. 석양이 비친 집 뒤의 잔목숲은 푸른빛을 잃고 갈색으로 변했고 산비둘기의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한 쌍의 까치가 지저귀며 날아갔다. 쟤들은 어떻게 짝이 되었을까? 숲으로 사라져간 괴석을 바라보며 까치의 사랑 이야기를 들었으면 싶었다. 훨훨 날아다니다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짝을 맺었겠지. 나는 밭두렁길을 걸어가며 혹시라도 끝물에 외롭게 피어있는 민들레꽃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꽃은 보이지 않았지만 봄이 되면 무수한 사람들의 발길에 밟히고 눈 속에 묻혔다가 다시 싹이 나고 예쁜 꽃을 피운 민들레꽃을 나는 좋아한다. 밭에는 제법 크게 자란 배추가 보기 좋게 열을 지어 있었다. 최감사는 여름에는 상추와 들깨 등 남새를 심고 가을에는 김장 배추를 심어 동네에 나누어 준다. 그는 해마다 나를 위해 김장을 주말에 했다. 정겨운 집에 와서 김장을 하는 날은 행복했다. 언젠가 이 집의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혼자 얼굴을 붉히곤 했다. 도와주러 온 이웃 아주머니들이 그런 내 표정을 눈치라도 챈 듯 남기 색시라고 놀렸다. 나는 부끄러우면서도 그 말이 싫지 않았다. 비스듬히 기울어진 함석대기 문짝은 항상 빠끔히 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밀치고 들어가 무겁게 감돌고 있는 정적을 깨웠다. 담 밑에서 가을볕을 입을 삼아 낮잠에 빠져있던 백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백구 집 옆에는 평행봉이 서있고 아령과 엿기가 놓여있다. 집에서 글만 쓰는 남기는 매일 아침 저녁 거르지 않고 열심히 운동을 했다. 인기척을 듣고 남기가 뛰어나와 나를 맞았다. 그는 신춘문예에 응모할 단편소설을 쓰고 있었다. 제목이 달동네의 봄이라고 했다. 학생 시절 문학을 하고 싶었다던 최감사는 아들이 선택한 길을 흡족하게 생각했다. 남기가 취직을 하려고 해도 신춘문예에 등단한 후에 하라고 말렸다. 판자대기를 얼기설기 붙여서 세운 담장이 비스듬히 기울어도 최감사는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 글쓰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등단할 때까지 손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담장 밑에는 하얀 꽃이 피는 민들레 한 포기가 자라고 있다. 나는 신기해서 애지중지 바깥에 있는 퇴비 무더기에서 보엽토를 한 움큼 집어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가물 때는 물도 주었다. 지난 여름 하얀 민들레가 포기채 지지겨지고 시들어 있었다. 아연 실색한 나는 다급하게 오빠를 불렀다. 내가 그 꽃을 좋아하는 줄 아는 그는 미안해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가끔 백구를 찾아와서 밥을 빼앗아 먹는 심술궂은 숙회가 밟아 뭉개버린 모양이었다.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몹시 마음이 아팠는데 올봄에 다시 싹이 돋아났고 하얀 꽃이 피어나 나를 감동시켰다. 나는 순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하얀 민들레꽃을 가슴에다 심었다. 최감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혼한 친구의 딸이 애전한 지 나를 무척 예뻐했다. 나도 아버지나 다름없는 따뜻한 정을 느꼈다.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지만 마주 앉으면 개성의 부잣집 맏아들이었다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부를 썩 잘해서 아버지가 중학교를 서울로 보내주셨어.
반 친구들의 이름도 다 외우기 전인 6월에 전쟁이 터졌지 뭐야. 계승은 서울에서 멀지 않지만 갈 수가 없게 되었지. 엉벙덤벙 서울에 머물며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아군이 북으로 밀고 올라가기에 간신히 계승으로 갔지. 그러나 집이 불타버리고 없더군. 가족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일사후퇴 때 다시 서울로 쫓겨온 거야. 하숙집에는 하숙비가 밀려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고아가 되고 만 거야. 남북이 뒤바뀌는 전란 속에서 학교는 고사하고 배가 고파서 죽겠더라고. 신문 배달, 구두 닦기 닥치는 대로 했지. 그날 번 돈으로 국밥 한 그릇을 사 먹으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었어. 자신이 벌이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그때 깨달았어. 넝마를 줍다가 어느 동양인을 따라 손수레를 사서 폐지 줍는 일을 시작한 거야. 옛날의 고단했던 삶을 회상하는 듯 눈을 지그시 감고 잠시 말을 멈추었다. 휴전이 되면서 개성은 북한 땅이 되어 가족과 영영 헤어지고 만 것이다. 그는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이었다. 함께 고생하던 몇 사람이 힘을 모아 작은 수동기계 하나를 사서 골판지 공장을 시작했어. 힘든 일을 도맡아서 열심히 했지. 작은 공장은 골판지로 이름이 날 만큼 알뜰한 기업으로 성장했어. 배움을 계속하고 싶어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주위에서 좋은 배필을 소개해 주더군. 결혼해서 남기를 낳은 거야. 남기가 중학교 입학하기 전이었어.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어슴풀에 알만한 때 애미가 암으로 쓰러졌지 뭐야. 순탄했던 삶이 다시 비틀리기 시작한 거야. 그는 밖을 바라보며 잠시 촉촉해진 눈을 깜빡였다. 애미와 사별하고 삶의 의욕을 잃었어. 차라리 애미를 따라가고 싶더군. 그러나 남기의 천진한 얼굴을 보며 눈물로 애통한 마음을 삭힐 수밖에. 회사를 그만두고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다가 조용히 그녀를 기리며 살고 싶어서 한적한 여기로 온 거야. 퇴직금도 회사에 투자해버리고 다시 손수레를 끌었지. 회사에서는 나를 매년 감사로 선임해 주더군. 이야기를 끝낸 최 감사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길가에 핀 민들레처럼 끈질기게 살아온 거야. 옛 동료들이 가끔 궁색스럽게 또 손수레냐고 빈잔하지만 놀면 못해. 애미 생각만 나지. 우리만 호사스럽게 살면 미안해서. 꼼지락거려야 건강에 좋고 자식에게 사는 법도 가르치는 거지. 이야기를 듣다가 오로지 짐을 벗어나고 싶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머니는 용돈을 넉넉히 주겠다고 취직을 못하게 했다. 간신히 허락을 받은 데는 월급을 몽땅 어머니에게 맡긴다는 치사한 약속을 하고서였다. 구두쇠라 그런 줄만 알고 뒤통수에다 빈 주먹질을 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용돈은 달란 대로 군소리 없이 주면서 용처를 꼬치꼬치 밝혔다. 그리고는 은근슬쩍 요즘 혹시 아버지에게 가느냐고 물었다. 월급이 아버지에게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는 심보였다. 나는 용돈이나 옷값에서 조금씩 떼어 모았다가 남기와 만나거나 쪽방에서 혼자 사는 아버지에게 갔다. 아버지는 어렵게 살면서도 용돈을 드리면 한사코 마다했지만 몰래 두고 왔다. 안방은 좁고 어두컴컴해도 둘러앉아 온몸을 녹이는 하룻불처럼 따뜻하고 아늑했다. 윗목에는 낡은 괴짝이 있었다. 그 위에는 인자해 보인 남기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있다. 최감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내려놓았다. 괴짝을 열고 속에서 옷들을 끄집어냈다. 양복이 나오자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따로 놓았다. 거기에 와이셔츠와 넥타이 그리고 중절 모자도 들어있었다. 자질구레한 옷들은 주섬주섬 다시 집어넣었다. 부인의 사진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잠시 눈길이 멎었다.
여보, 남기가 결혼할 때가 되었어 하는 그리움 가득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최감사는 나에게 꺼낸 양복을 보여주었다. 옛날 잘 나가던 마카오 양복이었다. 새 옷이나 다름없이 깨끗했지만 옷옷은 깃이 손바닥만큼 넓고 바지통은 치마처럼 훌륭한 구식 스타일이었다. 그러나 세련된 청회색의 고급 옷감이라서 70 노인에게는 그런대로 어울릴 것 같았다. 벽에 걸린 고무 괴종 시계가 7시를 쳤다. 나는 부엌에 나가 밥을 차리려고 일어섰더니 최감사가 남기에게 봉투를 주며 밖에 나가서 함께 식사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남기가 잘 맞는 양복을 사도록 도와주라고 부탁했다. 공부만 열심이지 패션에는 무감각한 아들이 딱한 모양이었다. 그는 세탁소에 맡긴다고 옷가지를 보자기로 쌌다. 내가 맡기겠다고 해도 굳이 마다하고 들고 나갔다. 최감사도 상견례가 신경이 쓰이기는 우리와 마찬가지인 것 같았다. 봉투에는 백만 원이 들어있었다. 남기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으나 나는 놀랐다. 폐지는 운이 좋은 날 아침저녁 손수레 가득 두탕을 해야 고작 2, 3만 원을 손에 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나가서 식사를 하자는 남기의 말을 못 들은 척하고 나는 부엌으로 나갔다. 전기밥솥에 밥이 있고 냉장고에는 김치와 시금치 나물, 된장국이 있었다. 둘이서 오붓하게 저녁밥을 먹고 나갔다. 백화점은 이미 폐점 시간이 지나 이름난 아울렛으로 갔다. 남기에게 옷을 직접 고르라고 했다. 그는 아무 옷이면 어떠냐고 했지만 나는 사치를 좋아하는 어머니와 잘난 척하는 삼촌에게 트집을 잡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그는 탈의실에서 고른 옷을 입고 나와 멀찌감치 서 있는 나를 훔쳐본다. 내가 고개를 살짝 저으면 퇴짜였다. 세 번째 고개를 옆으로 젓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 내가 감색 정장을 골라주었다. 그가 양복을 입은 모습은 처음 보았다. 너무 멋이 있었다. 고개를 위아래로 세게 끄덕였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을 다독이며 어머니와 삼촌을 따라 호텔의 식당으로 갔다. 웨이터의 안내로 예약석이라는 표철이 놓인 테이블에 자리했다. 약속 시간 10분 전이었는데 삼촌은 앉자마자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그들은 왜 이렇게 시간관념이 없느냐고 짜증을 부렸다. 혹시라도 지각하여 트집을 잡히면 어쩌나 초조하고 불안하여 입구 쪽만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1시 정각. 어김없이 남기와 재감사가 나타났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잘 되기를 빌었다. 중절모자를 눌러쓴 으젓한 노신사와 정장 차림의 남기가 들어서자 홀이 꽉차 보였다. 현란한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한 청회색 광택이 나는 마카오 양복을 입은 최감사의 품위를 돋보였다.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최감사는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를 했고 남기는 허리를 기역자로 꺾어서 공손하게 절했다. 삼촌은 최감사에게 명함을 주었다. 그리고 명함을 달라는 듯두 손을 그대로 내밀고 있었다. 아차, 최감사의 명함을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 잊은 것을 후회했다. 삼촌은 평소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명함부터 주는 버릇을 알기 때문에 난감했다. 보나마나 명함에는 주식회사 제1부동산 투자개발 전무이사라고 거창한 직함이 적혀 있겠지만 별것 아닌 복덕방, 좋게 말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다. 사업상 목적보다는 알량한 자신을 과시하는 시쳇말로 찌라시나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나 뿌렸다. 사실인즉 두 사람 모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지 못해 자격증을 가진 사장을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회사였다. 감투를 좋아해서 어머니는 김 회장, 덩달아 삼촌은 전무로 행세했다.
이름 석자라도 찍힌 명함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마음을 조이는 사이 최감사는 태연하게 서서 모자를 왼손에 바꿔 들더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 속에서 서슴없이 명함 한 장을 뽑아서 삼촌에게 주었다. 명함을 받아서 들여다본 삼촌은 눈이 둥그레지며 머리를 굽실했다. 한일제지 감사시군요. 그리고 어머니 귀에다 대고 무언가 속삭였다. 상견례는 시종일관, 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질문이 이어지는 통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었다. 남기의 집안 형편을 꼬치꼬치 물으며 중지에 커다란 사파이어 반지를 낀 손을 자꾸 놀리고 또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척 만지작거렸다. 나는 명품을 과시하는 어머니의 버릇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민망했다. 삼촌이 처음으로 남기에게 학교를 묻더니 다시 전공을 물었다. 남기가 문창과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삼촌을 쳐다보며 문창과가 뭐냐고 물었고 그도 대답을 못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문의 창작과, 말하자면 문학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어머니는 꼬투리를 잡았다 싶은지 남기를 꼬나보며 그럼 글쟁이가 될 거예요? 하고 물었다. 남기가 대답하기 전에 내가 끼어들어 대학원에 진학하여 국문학 교수가 될 거라고 둘러댔다. 서로 짠 각본은 아니었지만 잘 넘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입을 오리수둥이처럼 내밀고 몸을 빌빌 꼬며 최감사에게 홀몸이시라고 들었는데 아들에게 얹혀 살 거냐고 물었다. 그는 따로 살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라고 대답했다. 예상했던 대로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살림집은 몇평 정도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감사는 원하시는 대로 마련하여 주겠다고 대답했다. 삼촌이 그럴 재력이 있느냐고 비꼬는 투로 물었다. 어떻게든 퇴짜를 놓을 꼬투리를 잡으려는 마치 국회의 인사청문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어머니 핸드폰에서 요란한 벨 소리가 울린 통에 대화가 끊겼다. 네, 우리 전무를 바꿔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받아든 삼촌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통화했다. 매물이 있다고요? 50억이요? 물건만 좋으면 잡지요. 지금 결정을 하지 않으면 놓친다고요? 네, 그럼 곧 가겠습니다. 잠깐 우리 직원 좀 바꿔주세요. 전화기를 든채 삼촌은 어머니에게 또 귓속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 통화를 했다. 너 퇴근하지 말고 우리가 갈 때까지 그 손님과 기다리고 있어. 큰 물건이니까 차좀잘 대접하고. 전화가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는 이만 바빠서 가봐야 하겠다며 일어섰다. 서로 잘 생각해 보자는 말로 작별 인사를 했다. 최감사와 남기도 일어섰으나 나는 너무 결례가 된것 같아 머뭇거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나는 어정쩡 일어서며 뒤에 따로 가겠다고 말했다. 빨리 따라와. 상판이 일그러지며 윽박지르는 통에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뒤따라 나갔다. 최감사와 남기도 인사는커녕 내쫓기다시피 식당을 나갔다. 현관에서 차를 기다리는데 남기가 고개를 숙인 채 최감사를 따라 터덜터덜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이 몹시 처량해 보여 곧등이 시큰했다. 삼촌차가 호텔을 빠져나가면서 다시 그들이 보도로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래, 감사란 사람이 고물차도 없냐? 무언가 이상해. 삼촌은 중얼거리며 과시라도 한듯 악셀레이터를 붕 밟았다. 두 사람은 남기의 이렇다 할 흠을 잡지 못하여 안달하는 듯 삼촌은 자꾸만 최감사를 걸고 넘어지려 하고 어머니는 쓸데없이 돈만 썼다고 투덜댔다. 토요일 오후, 어머니는 남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삼촌이 나타났다. 함께 갈 데가 있으니 차에 타라고 했다.
어디를 갈 거냐고 물어도 빨리 나오라고만 독촉했다.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에 탔다. 압불사, 창 밑에 최감사의 명함이 놓여 있지 않은가. 하필이면 집 주소가 적혀 있었다. 놀라는 사이 차는 속력을 내서 거리를 달렸다. 내비게이션이 연방길을 안내하는 소리를 시끄럽게 찌꺼려 댔다. 드러나마나 산동네 쪽이었다. 깨부수고 싶도록 미웠으나 나는 될 대로 되라고 눈을 감아버렸다. 차는 좁은 밭도끼를 비비적거리며 올라갔다. 최감사가 보였다. 페이지가 조금 실린 손수레를 담벼락 옆에 끌어다 놓고 있었다. 손뼉이라도 치고 싶던 명함이 오히려 화근이 될 줄이야. 차를 집 앞에 바짝 세우고 삼촌이 내렸다. 차 소리에 뒤를 돌아본 최감사가 깜짝 놀랐다. 나는 무안하여 차에서 내릴 수가 없었다. 삼촌은 최감사에게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말을 걸었다. 여기가 한일 제지 공업 주식회사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회사는 용산에 있습니다. 최감사는 몸가짐을 바로잡고 예의 바르게 대답했다. 그래요? 한일 제지 페이지 접는 감사란 말씀이십니까? 삼촌은 비웃음이 잔뜩 묻어있는 야릇한 표정으로 빈정거렸다. 회사 감사합니다. 웃기시네. 삼촌은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거만한 표정으로 인사는커녕 막말을 뱉고 돌았었다. 차까지도 무례하게 밖고랑을 뭉개고 거칠게 돌아 바퀴 자국을 남기며 빠져나갔다. 나는 안타까워서 뒤를 돌아보았다. 최감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손수레에 실린 페이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삼촌은 못볼 것을 본양 입에 개거품을 품고 허겁을 떨었다. 어쩐지 감이 이상해서 가보았지. 판잣집에서 페이지 줍고 사는 사람들이야. 놀란 어머니는 내 딸이 넝마주의 집으로 시집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이제 약속대로 진짜 신랑감을 만나보자꾸나. 내 어깨를 다독이며 새살거렸다. 진짜라니? 그럼 남기는 가짜란 말인가? 속으로는 불쾌했지만 나는 맥이 빠져 대꾸할 힘이 없었다. 회장님, 그대게 바로 연락을 하지요. 삼촌은 휴대폰을 꺼내 들고 설쳤다. 그래야지. 당장 연락해서 빠른 시일 안에 날을 정하자고 해. 두 사람은 꽁짝이 척척 맞았다. 삼촌은 전화를 하고 나서 이달 내로 날을 잡아 알려주기로 했다며 흥분했다. 엄청난 부잣집 맏며느리가 되는 거다. 부자란 말이 토할 것 같이 역겨웠다. 돈 많은 사람은 싫다고 중얼거렸더니 철딱선이 없는 바보라며 눈을 흘겼다. 바보란 말이 맞는지도 몰랐다. 어머니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을 뻔히 알면서도 모종의 엄정한 선택을 기대했던 자신이 실수한 바보였다. 두 사람 모두 선을 보아서 오직 좋은 사람으로 정하기로 한 조건. 좋은 사람이란 어머니에게는 결국 돈이고 강남인 줄 알면서 정한 멍청이였다. 인물은 저리 가라고 돈, 더구나 산동네에서 페이지 줍는 최감사가 까발려진 마당에 나는 승산이 없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협상을 깨뜨릴 구실은 고사하고 어떤 변수도 생각나지 않았다. 어차피 다른 사람과의 맞선을 피할 수 없다면 맞다, 딱지,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을 당하면 될것 아닌가. 그렇지, 딱지를 맞으면 분명히 패자부활증 같은 변수였다. 그러나 손뼉을 칠 일은 아니었다. 열쇠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 피동적인 입장인 나로서는 어떻게든 밉보이는 것이 마지막 한 수였다. 이럴 때는 남기가 도와주거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는 아예 연락이 없었다. 상결례때의 실망에다 삼촌이 집으로 찾아간 충격이 컸던 것 같았다. 내가 찾아갔으나 전과 달리 장마에 삼베옷 걸친 사람 모양 후줄근하니 늘어져 있었다. 손을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도 실뚱 머룩한 얼굴로 묵묵부답.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도 도무지 해결을 하겠다고 나설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답답한 남자, 물 빠진 개풀에 얹혀 낮잠 자는 조각배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 그래도 그가 좋은데 어쩌랴. 설령 그가 나서 보았자 뾰족한 수가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도리어 시리에 빠진 그의 기운을 북돋아 주고 싶었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다. 피할 수 없다면 일단 선을 보라고 했다. 보고 나서 결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내 권리라고 했다. 강제로 밀어붙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 선을 보기로 한 날이 고작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갑자기 어머니가 옷을 사러 가자고 했다. 밉게 보일 궁리를 하고 있는 판에 새 옷이라니. 차라리 비키니를 입고 패션쇼를 하라지. 나는 딱 잘라 거절했다. 허들의 옷은 아니더라도 평상복을 걸치고 갈 생각이었다. 억지로 밉보이기는 예쁘게 보이기보다 더 어려웠다. 평소에도 별로 화장을 하지 않지만 선을 보러 간 날은 얼굴에 로션도 찍어 바르지 않고 나섰다. 어머니가 왜 화장을 안 했느냐고 불평했다. 나는 아무 대답을 않고 차로 가서 앞자리에 앉았다. 뒤통수에서 불편한 심기를 참는 듯 한숨 소리가 들릴 뿐 더는 나를 거슬리지 않았다. 저녁 만찬 시간에 맞춰 도착한 약속 장소는 삼류라기에는 좀 그렇고 이류보다는 후진 호텔이었다. 부자라는 사람이 택한 장소치고는 쩨쩨하다는 생각을 하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2층에 있는 식당에는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도착하자 별실로 안내했다. 어머니와 상판이 비슷한 중년 부인과 쪼다 같은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걔는 어정쩡 일어서서 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하고 나서 흘끗 나를 쳐다보았다. 부인이 앉은 채 몸을 돌려 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언제 날 보았는지 모르지만 전보다 더 예뻐졌다고 말하며 밉보일이라는 판국에 못마땅했다. 부인과 어머니는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았다. 부인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젊은 사람끼리 잘 해보라는 말로 소개를 대신했다. 항상 콧대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던 어머니와 삼촌은 왠지 그들에게 절절 매는 것 같았다. 맞선 상대인 남자는 두 눈이 따로따로 양쪽을 곁눈질하고 있어서 첫눈에 정남이가 떨어졌다. 턱도 뾰족하니 길고 어딘가 어수룩하여 얼간이 같아 보였다. 게다가 머리가 마치 닭벼슬처럼 정수리에만 수북하게 뻗쳐있는 이상한 꼬락선이었다. 허벅지까지 내려온 까만 재킷은 미어 터지도록 좁고 넥타이는커녕 빨간 셔츠의 목단추는 불어해진 채였다. 나는 마주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었다. 웨이터가 와서 부인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컵에 물을 따랐다. 삼촌이 대뜸 메뉴를 달라고 했다. 웨이터는 손을 앞으로 부비며 사모님이 이미 회장님 댁의 지정 만찬 정식을 주문하셨다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문화인인 척 나섰다가 무안을 당한 삼촌은 입을 삐죽하고 돌아앉았다. 식사는 호텔 수준에 비하면 성찬이었다. 언뜻 작은 호텔이지만 며느리에게 맡길 생각이란 소리가 들렸다. 이 호텔의 오너임을 짐작했다.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들은 다이아 반지가 어떻고 드레스가 어쩌고 시시덕거렸다. 냉장고다 살림집이다. 이미 성사가 된 듯 주로 결혼식과 신접 살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웃긴다 싶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부인이 사돈이 되면 그까짓것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다. 삼촌은 가끔 얼간이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어눌한 소리로 대답했다. 나에게는 한마디도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애써 상을 찌푸리고 음식이 나오는 대로 먹는 둥 마는 둥 끌적이다 접시를 물렸다.
식사를 끝낸 어른들은 두 사람만 남겨놓고 자리를 떴다. 나는 거북하여 시종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그가 어느 쪽에 잘 가느냐고 첫마디를 걸어왔다. 어눌한 소리에다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를 쳐다보았다. 어디서 노느냐고 다시 물었다. 마지못해 직장에 다닌다고 대답했다. 그는 돈을 벌러 다니느냐며 피식 웃었다. 나는 더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주로 보석이며 명품 이야기를 떠들었다. 그리고 이 호텔을 자기가 맡게 될 것이라며 거만하게 웃었다. 나는 얼간이 같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다. 찻잔의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시계를 보았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나는 이만 가겠다고 일어섰다. 그는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했다. 술도 못 마시고 춤도 추지 못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잠깐 우리 호텔의 나이트클럽을 구경만 하고 가라고 다짜고짜 손을 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다시피 밖으로 나왔다. 마침 엘리베이터가 멎고 손님이 내리기에 바로 들어가서 1층을 누르고 닫힘을 눌렀다. 닫히던 문이 다시 열리며 그가 탔다. 그는 1층 버튼을 눌러 취소하고 지하 1층을 눌렀다. 엘리베이터가 멎자 등을 떼밀었다. 싫다고 해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음료수 한 잔만 하고 가자고 옷자락을 끌었다. 거절하려면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서 더는 야박하게 굴지 못하고 음료수만 들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따라갔다. 나이트클럽이란 것은 처음이었다. 입구에서 웨이터가 굽실거리며 안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밴드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캄캄한 공간에서 섬광처럼 번쩍이는 조명에 남녀가 언뜻번뜻 노출되며 강렬한 리듬을 따라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었다. 웨이터는 홀의 가장자리로 돌아서 방으로 안내했다. 말로만 뒀던 룸살롱인 듯 어둠침침하고 폐쇄된 방이었다. 나는 약간 불안했다.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턱시도를 입은 다른 웨이터가 들어왔다. 머리가 땅에 닿게 인사를 했다. 얼간이가 나에게 뭘 들겠느냐고 묻기에 오렌지 주스라고 말했다. 그는 진한 오렌지 주스 한 잔과 자기의 위스키를 가져오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지폐를 뽑아서 세어보지도 않고 그에게 주었다.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뒷걸음질로 물러나갔다. 얼간이는 지배인이 인사차 온 것이라고 뽐내며 자세를 고쳐 나를 마주보고 앉았다. 흘겨보는 눈이 무서워 나는 자꾸 외면을 했다. 노크 소리가 나고 또 다른 웨이터가 오렌지 주스와 위스키 병을 가져왔다. 그는 위스키를 잔에 따르더니 나의 행복을 위해 건배하자고 잔을 들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마지못해 나도 주스잔을 살짝 들었다. 그는 단숨에 잔을 비웠고 나는 목만 축였다. 빨리 가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를 재촉했다. 그는 떠듬거리는 소리로 내가 항상 마음속에 그리던 이상형의 여자라고 말을 꺼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한다고 했다. 싫다고 잘라 말하기에는 너무 가까운 거리고 좁은 공간이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당황스러웠다. 나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더니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다. 뭐라고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오게 되어 아직 결혼에 대해 생각을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그의 크게 뜬 눈의 흰자 위가 나를 무섭게 노려보았다. 어머니들이 이미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고 역정을 냈다.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것 같다고 의심은 했지만 나는 다만 협상을 실행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나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용기를 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란 듯 눈을 짓뜨며 헉 하고 입을 벌렸다. 목을 비틀어 나를 노려보며
어머니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떤 사람이냐고 묻기에 평범한 사람인데 학교에서부터 오랫동안 사귄 사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시 돈이 많은 집이냐고 물었다.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그는 부모들의 결혼 약속을 어기면 집안이 낭패를 당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협박 같은 소리를 했다. 나는 무슨 말인지 알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대화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 입을 봉했다. 그는 잘 알았다며 그럼 집안끼리 가까운 사이니 서로 친구로 지내자고 했다.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 분명했다. 아,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이 나오며 긴장이 풀렸다. 살짝 고개를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는 위스키를 다시 따랐다. 그럼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도 건배해달라고 잔을 들었다. 나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건배하고 남은 주스를 마셨다. 자기 사랑을 한참 동안 널어놓던 그는 생뚱맞게 자기네가 어머니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3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순간 정수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갑자기 나에게 살살거리고 여기 와서는 절절매는 어머니에 대한 의문이 풀리면서 나는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모욕감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 자리에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자리였다. 이만 가겠다고 일어섰다. 덥석 그가 나의 손목을 잡았다. 부딪히려고 했지만 잡은 손은 강하고 나의 손은 힘이 없었다. 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고 비틀린 눈에서 야릇한 광채가 빛났다. 겁이 나서 다시 부딪히고 일어서려는데 나를 소파에 쓰러뜨렸다. 무턱대고 거친 손이 블라우스의 옷깃을 헤집고 가슴을 더듬었다. 나는 온몸을 비꼬며 필사적으로 밀어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난 바람에 그가 주춤했다. 지금 몸이 좋지 않다고 다음에 만나자고 애원했다. 나를 놓고 바로 앉으라며 미안하다면서 포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하겠다고 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들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흐트러진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술이 취한 것 같았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다리와 손이 쭉 늘어지는 것을 느꼈다. 빨리 가야 한다는 조바심에도 일어서지 못했다. 조금만 더 앉아있고 싶었다. 기분이 좋았다. 점점 정신이 몽롱하다가 눈앞이 안개 낀 밤거리를 뿌옇게 흐려오더니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텅 비었다. 잠이 몰려왔다. 눈이 감겼다.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열리지 않았다. 깊은 산속으로 얼간이가 끌고 갔다. 따라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다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다시 미궁을 헤매다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가물가물 보였다. 안개 같은 장막이 그치면서 머리가 멍멍하기도 하고 지근거렸다. 나비처럼 공간을 떠도는 자신을 의식했다. 꿈이었다. 식은땀이 나고 목이 말랐다.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조바심에 몸을 일으키려다 뒤로 넘어져 현기증이 일었다. 왜 내가 누워있을까? 어딘가 딴 세상 같은 생소한 분위기의 느낌에 슬며시 눈을 떴다. 몸뚱이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담요를 덮고 있었다. 아랫도리가 허전하여 손을 대보고 기겁을 했다. 바지는커녕 팬티도 입지 않은 알몸이었다. 가랑이가 쓰리고 뻐근했다. 생리와는 다른 끈적끈적한 이물질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 소스라치며 몸을 일으키려다 상체를 지탱할 힘이 없어 다시 누워버렸다. 코골이 소리에 캄캄한 공간이 출렁거렸다. 옆에 사내가 누워있는 것이 어슴푸레 보였다. 머리가 얼간이의 요상한 머리였다. 배에다 담요를 두르고 윗도리를 벗은 채 모로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시큼한 술 냄새에 역겨움이 일었다.
무언가를 알아차린 순간 급결에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다시피 내려왔다. 옷을 찾았으나 침대 위에는 없었다. 카펫 바닥을 무릎으로 기면서 여기저기 손을 휘저어 더듬었다. 옷나부랭이가 손에 걸렸다. 잡히는 대로 쓸어안고 욕실 문을 찾아 들어갔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마구 떨렸다. 허둥지둥 팬티를 입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다 벽을 붙잡고 간신히 발을 꿰었다. 거꾸로 입은 것 같았지만 고쳐 입을 경황이 없었다. 바지를 입고 옷을 걸쳤으나 신발과 핸드백을 찾아야 했다. 침대 머리맡에 어렴풋이 핸드백이 보였다. 두근두근 뛰는 심장 소리가 그를 깨울 것만 같아 숨을 멈추고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가 살며시 집어들고 뒷걸음으로 물러났다. 신발이 보이지 않았다. 슬리퍼가 발에 걸렸다. 그냥 끌고 방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순간 숨이 멎고 오금이 서려 마치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가랑이 사이가 얼얼하여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1층에 내려 벽 모퉁이에 몸을 기대고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로비에는 인적이 없었다. 살금살금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직원이 흘끗 쳐다보아서 움찔했으나 그는 바로 못 본 척 고개를 돌렸다. 현관에 모범 택시가 서 있었다. 뒷자리에 앉아 가쁜 숨을 참고 간신히 집의 위치를 말했다. 택시가 캄캄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택시에서 내리자 다리가 물 젖은 종이처럼 허물어지려고 해서 집 현관 엘리베이터까지 간신히 걸어갔다. 문의 번호키를 누르려다가 갈 데만 있다면 발길을 돌리고 싶어 한참을 망설였다. 살짝 눌렀는데도 삑삑 소리가 어찌나 크게 복도에 울리는지 심장이 쪼그라지는 것 같았다. 다행히 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어머니의 기척이 없었다. 속옷을 챙겨 화장실로 갔다. 팬티에 미끈미끈한 점액이 묻어 징그럽고 비릿한 냄새에 토할 것 같았다. 악랄한 만행의 흔적, 증거, 샤워캡을 꺼내서 그걸로 팬티를 접어서 쌌다. 아랫도리에다 샤워 꼭지를 대고 물을 뿜어댔다. 더러운 체액이 남김없이 빠져나오도록 속 깊이 센 물줄기를 쏘았다. 몸에 묻은 부정한 오물과 악마의 손때가 남지 않도록 몇 번이나 거듭해서 비누로 씻고 헹궜다. 침대에 나부라서 나는 어젯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눈을 감고 꿈이었기를 바랐다. 잊어버리고 싶어 고개를 흔들어도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왜 룸살롱에 따라 들어갔을까? 후회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눈물은커녕 분노가 치솟았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엄청난 중압감과 증오심이 골머리를 짓눌렀다. 어두운 천정에 남기의 얼굴이 나타났다가 또 악귀 같은 얼간이가 어른거렸다. 더럽힌 몸, 순결, 여자에게 생명과 같다는 순결을 잃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절망의 몸을 떨었다. 여자가 지켜야 한다는 정조란 무엇이고 누가 정한 규범인가? 남녀간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면 나는 어디까지 선을 넘은 걸까? 옛날에는 남녀 칠세 부동석도 선이 아니었던가? 이것은 윤리네 도덕이네 옛날 호사가들이 만든 인간의 허울이야.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라고? 동물이기는 마찬가지 아닌가? 결혼, 쾌락, 종족 번식, 성이 인간의 속성? 아니, 본질인 거야. 의식이 없는 불가항력인 육체를 강제로 희롱당한 경우도 정조를 잃은 건가? 오만 헝클어진 생각에 휘둘려 머리가 돌아버릴 것만 같았다. 남기에게 고백해야 할까? 그럼 우리의 아름다웠던 사랑은? 남기가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과 파상은 차라리 죽음보다 비참할 것이었다. 아버지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하거나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감추고 산다면 아니야, 더럽힌 몸뚱어리를 감추고 양심을 속이면서 평생 지옥을 견디고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거야. 창밖은 동이 트고 있었다. 도어 핸들이 덜컥 그렸다.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웃음 섞인 말소리가 났다. 새벽까지 놀다 온 것을 보니 마음에 딱 들었던 모양이구나. 이제 시집갈 준비를 서둘러졌구나. 나는 분노가 치솟았으나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폐지 죽고 사는 집으로 가겠다고 우길까 싶어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어느새 왔는지 삼촌이 초를 쳤다. 나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쏘아보며 고함을 쳤다. 나는 걔하고는 죽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피식 웃었다. 어머니가 나가면서 눈짓을 하자 삼촌도 따라서 문을 닫고 슬며시 나갔다. 그들은 이미 결혼을 다 된 밥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혹시라도 까발린 걸까? 엄청난 범죄를 설마? 머리를 흔들었으나 문득 어머니와 삼촌이 쳐놓은 올가미였는지 모른다는 의심이 일며 진저리가 났다. 아무리 무자비한 올가미에 걸린 참새라 할지라도 찌익 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었다. 안갚음을 하지 않고서는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보복은 얼간이를 고소하는 방법뿐이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세상에 추한 사건이 까발려지고 아버지와 남기가 엄청난 고통에 오욕을 당하는 일이었다. 이미 지워진 운명, 복수는커녕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차라리 깨끗이 죽자. 그렇게 마음을 정하자 모든 괴로움이 가시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사를 사직했다. 집에다는 강릉에서 회사의 워크숍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공항으로 갔다. 하늘 높이 떠오르는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아파트들이 숭양갑처럼 보였다. 그 속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인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주공항에 내려 서귀포로 갔다. 해변가의 아담한 호텔에 들어 이틀 동안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누워서 잠만 잤다. 사흘째 아침이었다. 남기의 꿈을 꾸며 늦잠을 잤다. 전화벨이 울렸다. 잠결에 무심히 휴대폰의 통화를 터치하고 귀에다 대는 순간 얼간이 머리털이 곤두스며 정신이 번쩍 들고 피가 역류했다. 만나자고 했다. 증오와 두려움의 상반된 감정을 억누르며 나는 너를 만날 이유가 없다고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전원을 꺼버리려다 마지막 잠깐만이라도 남기를 만나고 싶었다. 아무리 있으려고 해도 그럴수록 그가 그리웠다. 전화로 목소리를 들으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다. 서귀포로 와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금방 전화가 걸려왔다. 다급한 소리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했더니 바로 오겠다고 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어떻게 그를 대할까? 그가 그 일을 알 턱이 없지만 긴장이 되고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나는 호텔 로비에 앉아서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는 택시로 달려와 바로 호텔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나는 짐짓 10번 미소로 그를 맞았다. 남기는 무슨 말을 꺼내기 전에 깊은 한숨을 쉬었다. 걱정 끝에 안도하는 한숨이 아니라 한심해서 토하는 것 같아서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우유부단한 그가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어딘가 숨어서 혼자 실컷 울고 싶었다. 나는 말없이 호텔 뜰과 이어진 바닷가로 걸어갔다. 그는 내 눈치를 보며 슬슬 뒤따라왔다. 서쪽 수평선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마치 가슴속 피멍 같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는 바다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때서야 볼에 두 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슬그머니 내 손에 쥐어줄 뿐 아무 말도 묻지 않았다.
내가 손을 보고 나서 어머니의 강요를 견디기 어려워서 머리를 식히러 온 것쯤으로 생각할 것이었다. 한참 동안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하자는 말로 무거운 침묵의 물꼬를 텄다. 설마 자기 배가 고파서 밥부터 먹자고 하는 것은 아닌 듯 싶었다. 그는 바로 나를 데리고 돌아가려는 눈치였다. 나도 배가 고팠다. 못 이긴 척 식당으로 따라갔다. 식사가 끝나고 머뭇거리는 남기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방으로 데리고 갔다. 룸서비스에 커피 두 잔을 주문했다.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두서없이 찌꺼렸다. 정작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눈물이 대신했다. 남기는 커피를 마시다 잔을 내려놓고 멀뚱멀뚱 눈만 깜빡였다. 오빠, 나 좀 어떻게 도와주면 안 돼? 끝까지 거절하면 되잖아. 절실한 마음으로 부탁했는데 도리어 나를 탓하는 대답을 듣자 화가 치밀었다. 내가 딴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이해를 해줄 수 있어? 미워서 역설로 그의 한심한 심보를 헤집었다. 자신이 없으면 나를 놔달라고 말했다. 그때서야 심각한 표정으로 결혼은 당사자가 거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왜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고 나무랐다. 어머니와 삼촌의 집요한 강요를 더 이상 벗어나기가 힘든다고 해도 끝까지 거절하면 된다며 역정을 냈다. 나는 짜증이 나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입을 다물고 의자 등받이에 고개를 젖힌 채 눈을 감았다. 무슨 방법이라도 생각하는 줄 알고 기다렸더니 돌부처처럼 움직임이 없었다. 그럴수록 회피를 하는 것 같아 더욱 부하가 났다. 서울로 가면 강제로 결혼하게 될지도 몰라. 이미 날까지 받아두었을 거야. 피할 수 있는 길은 죽는 것뿐이야.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책임질 것이니 집으로 도망을 와. 죽는다는 말에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어른 같은 소리를 했다. 나는 도망가서 살기 싫다고 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닫았다. 이 바보야. 나는 생전 처음으로 욕을 퍼부었다. 그래도 아무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달라고 두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못 이긴 듯 그는 나만 행복하다면 어떤 결정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정말이지 폐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주먹으로 가슴을 두들겼다. 그는 맞고만 있을 뿐 모든 것을 체념한 건지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보았더니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성적인 사람이 내뱉지 못하고 참고 있던 괴로움이 눈물로 솟구친 모양이었다. 나는 그가 우는 것을 처음 보았다. 남자가 쪼잔하게 운다고 빈잔을 주었더니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실컷 울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덩치 큰 사람이 우는 꼴이 볼썽사납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다. 어느새 12시가 넘고 있었다. 남기는 정신을 차리고 어정쩡 일어서서 벗어놓은 옷을 집어들었다. 젖은 눈에는 실망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다. 우물쭈물하며 난감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두리번거렸다. 어디론가 자러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끼어 잘 맞는 곳을 살피는 것 같았다. 그 꼴이 너무 우스웠다. 나는 바닥에서 자겠으니 침대에서 자라고 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바닥에 자겠다고 말했다. 서로 우기다가 억지로 끌어다가 침대에 누웠다. 그는 못 이긴 척 담요를 뒤집어 쓰고 벽 속으로 돌아 누워 꼼짝도 안 했다. 창문을 기웃거린 하얀 달빛이 방 안에 가득했다. 실내의 등불을 모두 껐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침대가에 걸터앉아 그의 어깨에 팔을 고이고 엎드렸다. 이런저런 옛 추억을 되새기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는 자는 척 움직임이 없었다. 그의 가슴을 흔들며 한 번만 꼭 안아달라고 했다. 그때서야 몸을 돌려 나를 보았다. 다시 어깨를 흔들며 안아달라고 어리광을 부렸다. 머뭇거리다 나를 안았다.
사랑해.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속삭였다. 나를 안은 손이 떨리다가 몸이 어스러질 것 같은 무서운 힘으로 끌어안았다. 마음은 여린 사람이 웬 팔뚝힘이 그렇게 센지 가슴이 쪼개질 것 같았다. 육체가 무엇인데 영혼을 포장한 상자일 뿐이야. 나의 입이 그의 입술을 더듬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입속에서 구렁이가 꿈틀거리며 들어왔다. 두 마리의 능구렁이가 서슴없이 서로의 입속을 드나들며 용트림을 했다. 부둥켜안은 몸뚱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몸부림쳤다. 선정적인 내 자신의 행동이 여부 같다는 생각이 스치며 언뜻 부끄러움을 느꼈을 뿐 이미 우리는 헤어날 수 없는 황홀한 지경으로 빠져들었다. 남기가 깨웠을 때는 달빛을 몰아낸 눈부신 햇살이 방 안을 차지하고 있었다. 남기는 옷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제는 죽을 상이던 그의 얼굴이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였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고기를 썰어서 입에다 넣어주는가 하면 커피에 설탕을 타주기도 하며 전에 없던 짓을 했다. 바람을 쏘이러 뜰러 나가서는 손을 꼭 잡고 다녔다. 외국인의 노부부가 지나다 신혼부부로 하는지 미소를 보냈다. 남기는 내 손을 잡고 높이 흔들며 굿모닝 하고 인사했다.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여 둘이서 꼭 껴안고 찍었다. 남녀가 살을 맞대고 나면 이렇게 서로 허물이 없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사흘 동안 오로지 방 안에서 뒹굴었다. 정으로 맺은 사랑보다 육체로 빚는 사랑은 더욱 아름답고 황홀했다. 드디어 남기가 돌아가자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마음 한구석에 하수구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던 치욕스러운 앙금이 뒤집혔다. 서귀포를 떠나기 싫었다. 서귀포를 떠나기 싫다기보다 낯짝을 들고 서울 아니 이 세상 아무데도 나타나고 싶지 않았다. 남기와의 사랑을 마무리한 아름다운 이 감정과 추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낭만이 가득한 서귀포 해변 어딘가에서 잠들고 싶었다. 오빠는 먼저 돌아가. 나는 볼 일이 있어. 2, 3일 후에 갈게. 무슨 일인데 그래? 그럼 나도 기다렸다가 함께 가지 뭐. 아, 먼저 가 있어. 곧 갈게. 싫다. 혼자는 가지 않을 거다. 단호하게 거절한 그의 얼굴 어디에도 혼자 갈 것 같은 표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나를 모두 다 주고 나서 마음이 후련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어쩌면 그동안 받은 사랑을 몸으로 때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진솔한 반성이었다. 눈 딱 감고 모든 것을 고백해버리고 싶은 충동이 다시 일었지만 남기의 순진한 얼굴을 보며 혀를 꼭 깨물었다. 양심의 가책과 불가항력, 진심, 사랑, 황홀한 순간 이런 감성들이 비빔밥처럼 뒤범벅이 되어 마음이 혼란했다. 떠나더라도 훌쩍 비행기로 날아가고 싶지 않았다. 여수행 반배를 탔다. 나는 선실로 들어가지 않고 갑판의 난간에 기대어 검푸른 바다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에 잡념을 날려보냈다. 밑을 내려다보았다. 배전에 스치는 바닷물이 거품을 일며 쏜살같이 뒤로 흘러갔다. 언뜻 눈을 감고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물살에 휩쓸려 깊은 바다 밑에서 잠들면 편안할 것 같았다. 남기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을 뿌리치고 바다로 뛰어들기가 어려웠다. 뿌리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남기가 입을 마음의 상처는 고사하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형사적 책임을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었다. 게다가 얄궂게도 가슴속 한구석은 다른 차원으로 사랑하게 된 남기와 헤어진다는 것이 새삼스런 일처럼 생각되었다. 어두운 바다 멀리서
가물가물 불빛이 깜빡이는 섬들이 다가왔다 멀어져 갔다. 여기 외로운 섬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그곳에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세상, 소용돌이 같은 삶의 고뇌가 멎은 편안한 세상이 있을 것 같았다. 그곳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늙어서 죽으면 내 무덤에는 민달래가 필 거야. 순결한 하얀 꽃이 아니고 노란 꽃일 테지. 아니, 자주색 꽃일지도 몰라. 바다 속에서 편안히 잠들고 싶던 마음이 어느새 아무도 없는 섬에서 살고 싶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다시 현실을 깨닫는 동안에도 배는 달려만 갔다. 밤바람이 차가워 몸이 떨렸다. 남기는 내 어깨를 꼭 끼고 있다가 손실로 가자고 이끌었다. 남기 옆에 꼭 붙어서 누워 있었다.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생리는 이 통에도 잠이 몰려왔다. 여수라고 깨워서 눈을 떴다. 어두컴컴한 새벽이었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기차를 탔다. 남기는 금방 잠에 빠졌지만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농가밭에 아침 햇살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평화로운 농촌의 전경에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다. 서울역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남기를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슬픔이 북받치며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역을 나오면서 남기도 특별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다. 나에 대한 어떤 걱정도 안 했고 얼굴 표정이 자신만만하고 당당해 보였다. 택시로 집 앞에까지 와서 내려주고는 차에 탄 채 전화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손을 흔들며 가버렸다. 사막에 혼자 버려진 나그네 같은 외로움에 한참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누구 맘대로 집에서는 정월 하순으로 결혼식 날이 잡혔다고 했다. 관심도 없고 상관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외나무 다리로 몰리고 있다는 위기감에 초조하고 불안했다. 소지품들을 정리했다.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다. 가끔 마음이 울적할 때 쓴 일기장도 찢어서 버렸다. 사진 찍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달랑 두 권뿐인 앨범의 사진도 모두 떼어내 조각조각 찢어 없앴다. 예금 계좌 비밀번호를 포스트잇에 써서 통장에 붙이고 도장을 챙겼다. 어영부영 날이 지나갔다. 남기에게 마지막 메일을 보내려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할 말이 많았는데 미안하단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집어치우기를 거듭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기회를 엿보다가 집을 나섰다. 미리 알리려고 전화기의 전원을 켰더니 남기에게서 급히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가 여러 차례 와 있었다. 망설이다가 돌아가고 있는 집안 이야기나 해주고 싶어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밑도 끝도 없이 만약 결혼을 하면 너 죽고 나 죽을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다. 힘이 실린 폭력적인 목소리를 듣고 어디에 그런 싸움닭 같은 기질이 있었는지 놀랐다.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 전에 결혼식 전날 밤 11시 정각 아무도 몰래 집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남기의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넘친 말을 처음으로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스스로를 다짐하며 머리를 흔들어 눈에 어리는 그의 얼굴을 지웠다. 밖은 공기가 상쾌했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또 한참을 걸어서 이른 집은 방문에 열쇠가 잠겨 있었다. 남기의 문자 때문에 전화를 깜빡하고 온 때문이었다. 전화기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되돌아서서 근처의 한강으로 걸어갔다. 둔치에서 조용히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머리를 식혔다. 문득 여기에 뛰어들면 이내 해수욕장에 갔을 때 물을 먹고 콧속이 쓰리고 숨이 막혀 고통스럽던 생각이 났다. 퉁퉁 붓고 산발한 시신이 물 위에 떠오르면 얼마나 흉할까. 죽더라도 물에 빠져 죽기는 싫었다. 목을 매단다? 어디서? 집 화장실? 목이 매달려 몸부림치다가
쑥 늘어지고 눈알과 혀가 튀어나온 모습을 상상했다. 어머니가 발견하고 기절초풍하면 깔깔대고 웃는다. 스스로 무서워서 몸서리를 쳤다. 차라리 지하철에 뛰어들까? 요즘은 스크린 도어 때문에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어려울 거야. 그보다도 달리는 쇳덩이에 부딪혀 갈기갈기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어 뒹굴고 있는 몸뚱이를 상상하면 소름이 끼쳤다. 사람 목숨이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살기도 힘들지만 죽기는 더 두려웠다.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죽는 방법인 것 같았다. 어쩌다가 내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룸살롱에서 의식을 잃었던 생각이 났다. 그렇지. 그때처럼 약을 먹고 잠들면 아무 고통 없이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왜 진즉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나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했다. 동네 의원을 찾아가서 불면증을 호소했더니 겨우 3일분의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다. 결혼식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렇게 모으려면 두 달도 더 걸릴 것 같았다.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수면 유도제를 알아냈다. 그거라도 많이 먹으면 되겠지 싶어 여기저기 약국에 돌려 약을 사 모았다. 머릿속에 맴도는 고뇌와 체념과 미련에 시달리며 어수선한 하루하루가 반나절처럼 후딱 지나갔다. 이미 각오를 했더라도 난들 어찌 죽음이 즐거운 봄나들이 같겠는가. 마음은 보행신호등의 깜빡이는 파란 숫자에 쫓기듯 초조했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 명주월같이 가는 삶의 미련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기도 했다. 어머니의 뜻을 따르면 죽음이란 막다른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가슴 속 다른 구석에서 숨을 곳을 찾아 비비적거리는 양심과 서로 갈등했다. 죽고 싶도록 괴로운 사람이 어디 나뿐일까마는 모두 치욕을 견디며 사는 거겠지. 시간이 흐르면서 죽겠다고 다짐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딴 데로 비켜나가려고 했다. 아니야, 왜 내가 점점 살아남을 핑계만 찾는 비굴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 이런 것이 원초적인 생존 욕구고 동물의 도주 본능이란 것인가? 감성이 지나온 나날들을 들춰내면 부끄러움에서 마음이 아렸다. 아침에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는데 비릿한 냄새가 역겨웠다. 속이 메슥메슥하더니 토할 것 같았다. 고역이 났다. 행여, 그러고 생각하니 제 날에 생리가 없었던 것 같았다. 망측한 예감이 들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허둥지둥 약국으로 달려갔다. 약사가 임신 테스트기를 주면서 마지막 성관계 이후 2주가 지나야 임신과 관련된 호르몬 검출이 되어 정확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했다. 호르몬 수치가 높은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하면 99% 정확할 거라며 빙긋 웃었다. 집에 오자마자 바로 화장실로 들어가 소변을 묻혔다. 아니나 다를까 빨간 손 두 줄이 나타났다.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 어쩌면 좋을까? 걱정과 두려움에 가슴이 고동쳤다. 누구의 씨앗인가? 똥파리가 쓰는 휘 같은 벌레일까? 아니면 남기가 선물한 사랑의 씨앗일까? 환락과 지옥의 환상이 어른거리며 얼굴이 달아오르고 현기증이 일었다. 부정의 형벌인가? 생명을 창조한 축복인가? 그 얼간이와의 결혼을 강요할 빌미일 수도 반대로 파혼의 명분일 수도 있는 두 갈래의 명운이 교차했다. 어쩌면 지워야 할지 모른다는 거부감과 함부로 지울 수 없는 부담 사이에서 허우적댔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고개를 주었다. 영혼이 빠져나간 몸에 악마의 씨가 착상하였을 리는 없다고 믿었다. 남기의 얼굴이 떠오르며 새로운 생명에 대한 따뜻한 모성의 감정을 느꼈다. 그렇지만 얼간이와 남기와의 격차가 불과 4-5일이었다. 섣부른 자기 생각,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는 인지적 편향에 따른 판단 오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자 다시 걱정에 휩싸였다. 여의사가 원장인 산부인과 의원을 검색하여 찾아갔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폭력의 피해를 당한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먼저 초음파 검사를 했다. 임신 6주라고 했다. 눈치코치 없는 간호사는 사진을 보여주며 임신을 축하한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노이즈가 많은 하얀 물체 위에 까만 점이 아기집이라고 설명까지 해주었으나 나는 씨앗의 핏줄을 아는 것이 급했다. 의사는 8주가 지나야 DNA 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그때 다시 오라고 했다. 만약 남기의 아기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죽더라도 지옥의 씨앗을 뱃속에 담고 가기는 싫었다. 그렇다고 아직은 마음대로 낙태를 할 수도 없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3의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한 임신은 낙태가 가능하지만 고소를 하여 공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가능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모두들 낙태죄를 반대했던 것이었으리라. 그때 청와대의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원에 나도 동의했던 일은 본질은 달랐지만 잘했었다는 생각을 했다. 올 봄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재작년 가을이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여성들이 낙태죄를 폐지하고 인공유산 유도제를 도입하라고 외치고 국민 청원이 시작되고 있었다. 한동안 인터넷은 낙태죄가 실시간 검색으로 1위에 떴다. 나는 호기심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었다.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을 차례로 열었다. 낙태죄를 폐지하라는 청원이 있었다. 로그인하고 동의를 쿡 찍었다. 가슴이 후련했다. 오랜 속박에서 해방된 기분이었다. 낙태죄를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하지 않았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임신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원치 않은 임신으로 고통을 받는 사정 같은 것은 잘 알지 못했다. 반대한 것은 낙태죄라기보다 여성이 자기 뜻대로 아기를 낳거나 낳지 않을 자유, 이를테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싫어서였다. 자유와 권리의 제한, 이는 집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살던 나의 가슴 속에 쌓여있는 응어리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그 처지에 놓이게 되다니. 어원을 다녀온 후로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조급하면서 까닭없이 신경질이 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자꾸 졸렸다. 구역질이 더 자주 나와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되도록 혼자 식사를 했다. 몸이 쪼그라드는 2주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원으로 갔다. 의사가 규정에 있어서 검사를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서 동의했다. 체열을 하고 나서 상대자가 사용하고 있는 칫솔이나 모근이 붙은 머리카락의 샘플을 가져오라고 했다. 10일에서 15일 후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락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병원을 나왔다. 남기의 일용품은 자주 내가 사다 놓기 때문에 그의 칫솔을 가져오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몰래 훔쳐온다고 생각하니 꺼림칙하고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칫솔을 하나 사가지고 산동네로 갔다. 풀과 나무는 여름이 머무는 동안 불어렸던 제 몸을 땅에다 돌려주고 조용히 안식에 들어가 있었다. 배추밭은 시래기만 군데군데 흩어져 황량했다. 말라빠진 덩굴이 엉켜있는 밭두렁에 붉으스름한 큰 호박 한 덩이가 얌전하게 앉아 존재를 뽐내고 있었다. 뜰에는 햇살이 가득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무채색으로 변한 겨울의 자연은 무미했다. 벌거벗은 느티나무의 위초리에 마른 잎 한 장이 매달려 사풍에 떨고 있었다. 얼기설기 얽힌 나뭇가지 사이로 코발트색으로 물든 파란 하늘만 튀어 보였다. 계절은 무엇이 옮기는 것일까? 겨울은 불쌍한 계절이란 생각을 했다. 살며시 뜰로 들어갔다. 백구가 알아차리고
목줄을 끊어져라 아빠를 저들고 반기는 통에 들킬 것만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핸드백에 넣고 다닌 백구의 장난감을 한 개를 던져주고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갔다. 작은 방에서 컴퓨터의 좌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키면 어쩌나? 그가 칫솔의 용도를 알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슴을 조이며 남기의 칫솔을 비닐봉투에 담아 핸드백에다 넣고 새 것을 꽂아놓았다. 남기를 만나지 않고 뒤돌아서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재빨리 그곳을 빠져나왔다. 노심초사. 전화를 기다리는 열흘이 한 달보다 더 길었다. 13일이 지났기에 병원에 전화를 걸었더니 오후에 오라고 했다. 결과는 간호사에게 유전자 검사서가 든 봉투를 받아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꺼냈다. 남기면 만세를 부를 것이고 아니면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매달릴 작정이었다. 검사서를 펼치자 99.99%란 숫자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한숨을 토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만세는커녕 운명이 거꾸로 뒤바뀌는 복잡한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었다. 결혼 같은 건 물 건너간 일이었다. 그보다 남기의 아기를 뱃속에 안고 죽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 일을 씨앗의 주인에게 알려야 할지 말지, 그가 원한다면 낳아주고 떠나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아무도 몰래 혼자서 기르고 싶은 생각도 나서 고개를 저었다. 결혼식 날이 닥치기 전에 이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다급했다. 이 일을 어머니에게는 끝까지 감춰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해결을 보는 것이 마땅한가 고민하며 조심스럽게 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필이면 거실을 지나다가 심한 구역을 했다. 소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대뜸 일어서더니 나를 안방으로 끌고 갔다. 너 언제부터 구역질이 났니? 솔직히 말해보아. 뭐가요? 저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다시 구역질이 났다. 억지로 참으려다 쿡쿡 거렸다. 아니다. 가자.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다. 그래. 아들만 낳으렴. 강남 땅 모서울이 내 것이 될 거다. 어머니는 입이 해벌레 벌어지며 흥분하고 있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시치미를 떼고 무슨 검사를 한다는 거냐고 되물었다. 어머니는 내 말은 대꾸하지 않고 삼촌에게 빨리 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입덧을 바로 임신으로 단정하고 허둥대는 꼴이 내가 짐작하고 있던 일들이 하나씩 까발려지고 있음이었다. 그들이 쳐놓은 올가미였는지도 모른다는 막연하던 의심이 사실이라는 확신으로 굳어져 갔다. 그러나 나는 그날 밤의 일을 모두 잊어버리기로 마음을 정했었다.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기억을 깡그리 지웠다. 몰라서 물어. 손이 귀한 집안이야. 회임이면 경사났다고 쫓아올 거야. 넷? 어머니는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뭐라고? 그럴 일이 없다고? 입에 침이 말라붙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부인했다. 절대 없어요. 그 사이에 허둥지둥 삼촌이 왔다. 어머니가 나를 흘겨보며 그런 일이 없다고 우기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고 물었다. 삼촌은 고개를 저으며 전화기를 꺼내들고 거실로 나갔다. 전화를 끊고 들어오더니 병원에 가자고 설쳤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병원을 알아보았다. 그때 어머니의 전화벨이 울렸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전화를 끊고는 그 댁에서 보약 지어 오겠다고 야단이 났다며 웃었다. 나는 전혀 보약을 먹을 일이 없다고 역정을 냈다. 삼촌이 나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며 그럼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다그쳤다. 병원에 가면 어차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남기와의 관계를 모르는 그들은 무작정 얼간인의 집에 알릴 것이다. 한바탕 소동이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어느 경우든 남기와의 관계를 털어놓아야 하겠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잠시 생각을 가다듬었다. 나는 남기와 결혼했어요. 부풀렸지만 생판 거짓말은 아니었다. 억지 수상을 단칼에 반전시키고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며 그렇게 선언했다. 무엇이라고? 얼굴이 험하게 일그러진 어머니는 다짜고짜 나를 방으로 끌고 갔다. 눈을 까 뒤집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제주에 가서 남기와 둘이서 결혼식을 올렸고 남기의 아기를 뵀다고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독사 눈으로 나를 흘겨보더니 주먹을 쳐들었지만 그대로 내렸다. 삼촌을 불렀다. 큰일, 낙태, 어쩌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삼촌은 결혼을 회피하려고 거짓 핑계를 대는 거라며 솔직하게 말하라고 족쳤다. 나는 개의 아이를 가질 이유가 없고 분명히 남기의 아기라고 똑 부러지게 말했다. 삼촌은 유전자 검사를 하자고 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내 손목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나는 손을 뿌리치고 유전자 검사서를 가져다 주었다. 삼촌이 펼쳐보았다. 뭐? 99.9%? 눈을 찌뜨며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우리는 다 망했다는 소리가 헛방귀처럼 튀어나왔다. 울상이 되어 어머니를 보며 고개를 옆으로 흔들었다. 어머니도 덩달아 천정을 쳐다보며 입을 떡 벌리고 있었다. 상대의 이름이 없잖아. 삼촌이 다시 검사서를 보며 외쳤다. 분명히 남기의 칫솔로 검사를 했으니까 못 믿겠으면 개와 다시 해봐요. 정말이야? 바른 대로 말해. 그럼 개 칫솔이나 머리카락을 가져오라고 연락해요. 다시 하면 될거 아니에요. 안 돼, 안 돼. 그대게 알면 안 돼. 개에게 연락하라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정신을 차린 그들은 가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나를 억지로 끌고 병원으로 갔다. 어느 작은 산부인과 의원이었다. 결과를 알고도 한사코 산부인과 의원으로 데리고 가는 그들의 속셈은 빠냈다. 낙태. 갑자기 낙태죄 반대의 외침이 들리며 뭔가 헷갈렸다. 나는 이제 낙태죄의 반대와 찬성의 어느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운명이란 무상했다. 이번에는 청와대에 청원을 했던 일이 후회에 막심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었다. 진찰을 하기 전에 어머니와 삼촌은 의사에게 유전자 검사서를 보이며 한참 동안 심각하게 이야기했다. 의사가 고개를 젓는 것이 보였다. 의사가 내게로 와서 임신 중지를 하겠느냐고 물었다. 나는 뱃속에 있는 한 생명의 생성과 소멸을 결정지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느꼈다. 나는 남기의 씨앗과 함께 죽을망정 낙태를 시킬 수는 없다고 믿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의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결혼한 부부간에 임신한 아기라고 말했다. 나는 절대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크고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다가와서 강제로 당했지 않느냐고 머리를 쥐어박았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의사는 본인이 거절하면 중절 수술을 할수 없다고 말했다. 삼촌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먹였다. 의사는 아직은 법이 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어디서 귀동냥한 건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을 찌꺼렸다. 의사가 그럼 고발을 했느냐고 물었다. 삼촌과 어머니는 서로 쳐다볼 뿐 대답을 못했다. 이윽고 어머니가 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사는 고발을 해서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이라는 공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도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어머니와 삼촌은 서로 눈짓을 하더니 그곳을 물러나왔다. 그들은 마치 경찰에 쫓기는 좀도둑처럼 허둥지둥했다. 나를 차에 태우고 산동네로 달렸다. 집 앞에서 자동차의 경적을 요란하게 울렸다. 남기가 내다보고 깜짝 놀라 문 밖으로 나왔다.
삼촌은 다짜고짜 남기의 손을 붙잡고 경찰서로 가자고 끌었다. 그는 무슨 일인데 강제로 끌고 가느냐고 반항했다. 삼촌은 나를 제주도로 유괴하여 강제로 성폭행한 죄를 시인하고 임신 중절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윽박질렀다. 임신 소리를 들은 남기는 깜짝 놀라며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삼촌은 다시 남기의 멱살을 잡고 차에 태우려고 했다. 경찰서로 가자. 못 가겠다. 옥신각신하며 몸싸움이 벌어졌다. 매일 빈둥빈둥 돌아다니며 술만 마시는 약골은 건장한 남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어머니까지 가세했지만 남기는 갈 이유가 없다고 두 사람을 먼지 털듯 뿌리쳤다. 그때 최감사가 손수레를 끌고 돌아왔다. 어머니는 최감사를 붙들고 당신 아들이 정혼한 사람이 있는 내 딸의 몸을 망쳐놓았다고 고소할 미수할 까바치며 고발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였다. 거짓말이에요. 정혼한 사실 없어요.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어머니가 쥐어팰 듯 주먹을 쳐들고 노려보았다. 최감사는 모든 사실을 알아차린 듯 지그시 눈을 감았다. 숨을 가다듬고 나서 엄숙하게 꾸짖었다. 너희들은 도덕을 어기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폐지만 줍는 줄 알았더니 무엇을 조금 안 해. 어머니가 입을 삐죽거리며 빈정댔지만 최감사는 개의치 않고 남기에게 말했다. 그러나 성인으로서 인륜과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다면 잘못이 없다. 법적인 책임도 두 사람의 진심에 있다. 경찰서로 갈지 말지는 자신들이 판단해라. 태아는 귀중한 생명이니라. 사정이나 혈연을 떠나서 생명을 함부로 지워서는 절대 안 된다. 그야말로 큰 범죄다. 인륜, 생명, 피덩어리가 무슨 생명이냐고 어머니는 소리기를 질렀다. 늙은 사람이 젊은의 신세를 망치려고 한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악담을 퍼부었다. 삼촌은 남기는 물론이고 회사 감사를 사칭한 최감사도 고발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최감사는 코웃음을 쳤다. 원래 허세는 속빈 강정처럼 뒤가 무른 법이었다. 삼촌은 빨리 차에 타지 않느냐고 신경질을 내며 나에게 화풀이했다. 남기가 가지 말라고 말렸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남을 염치도 없고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차라리 머리끄덩이를 잡히더라도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와 삼촌은 집에 와서도 말이 없었다. 먹구름에 쌓인 장마철 날씨처럼 잔뜩 찌푸린 채 가끔 땅이 꺼질 듯 한숨 소리가 날 뿐이었다. 나는 그들의 침묵이 도리어 불안했다. 밤이 되자 어머니와 삼촌은 거실에서 뭔가 심각하게 소근거리고 있었다. 나도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에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다. 미소를 띠며 이제 아무 걱정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말했다. 다시 상냥하게 돌변한 태도와 편히 쉬라는 말이 어딘가 어색하고 가슴에 품고 있는 의심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남기를 고발하려는 낌새는 아니었다. 분명 낙태를 시킬 묘안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낙태죄 폐지운동이 한창일 때 판매를 합법화해달라고 외치던 약이 생각났다. 먹으면 어렵지 않게 낙태가 된다는 인공유산 유도제다. 유럽 같은 데서는 자유 판매를 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통하여 암암리에 살 수 있다고 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스를 마셨던 룸살롱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쥐도 새도 모르게 밥이나 국에다 그 약을 다 놓는다면 그렇다고 집에서 밥을 먹지 않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같은 봉변을 두 번 당할 수는 없었다. 진저리를 치며 살며시 배를 만져보았다. 생명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이미 남기도 알게 된 그의 씨앗을 것처럼 함부로 지울 수는 없었다. 하루 종일 불길한 생각과 걱정에 시달리다가 챙겨놓았던 옷가지와 꾸러미들을 주섬주섬 가방에 주워 담았다.
가정부가 돌아가고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 어머니가 잠이 깊이 든 것을 확인하고 현관을 빠져나왔다. 달리 갈 곳이 없었다. 진정한 내 편이고 나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은 아버지였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눈을 감고 나와 태아와 남기가 얽힌 운명의 퍼즐을 맞춰보려고 했다. 그러나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뽕짝 노래가 신경을 그슬러 머리가 산란하기만 했다.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 아버지를 부르려다 울음이 먼저 쏟아졌다. 아버지가 내다보고 가방과 얼굴을 번갈아 보며 깜짝 놀랐다. 방으로 들어갔으면 나도 모르게 엉엉 울음소리가 터졌다. 영문을 모르는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고 눈만 깜빡이다가 웬일이냐고 물었다. 감추고 있는 비밀이 지구의 깊은 땅속에 꿇고 있는 마그마처럼 가슴을 뚫고 터지려고 했다. 참을 수가 없었다. 터져버리지 않고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았다. 눈물을 거두고 그동안의 일을 숨김없이 실토했다. 아버지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나를 끌어안고 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다. 눈물이 마를 무렵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하여 이제 살 것 같았으나 죄송하고 부끄러워 아버지를 바로 보지를 못했다. 그는 엄청난 사건을 풀어나갈 길을 찾는 듯 전정을 쳐다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인간은 정신적 동물이니라 육체에 깃들어 생각의 작용을 맡아 생명을 생성한다고 여기는 정신 말이다. 그것은 사람의 혼인 것이다. 혼이 나가고 의식이 없는 정신이 작용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그건 너와 무관한 일이다. 너 자신 이러한 신념이 확고할 때 너는 아무 책임이 없는 일인 것이다. 결코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다. 정조란 여자가 절개를 지키는 일이고 절개란 정신적 신념인 거다. 폭력이 가증할 뿐이지 전혀 흠될 일은 아니니 모든 것을 잊어야 한다. 아버지는 조용하면서도 엄중한 어조로 나를 달랬다. 잉태한 아이는 우리들 마음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자칫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 남기에게는 당분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일단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고 다짐했다. 아버지의 절실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시 몸을 의지했다는 안도감뿐 마음의 안정은 되지 않았다. 이곳으로 온 것을 도리어 후회했다. 홀로 남겨둘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게 될 불효가 더 큰 괴로움이 아닐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좁은 방구석에서 낮으면 잡념에 시달리고 밤이 되면 아버지 옆에 쪼그리고 누워 생과 사를 넘나드는 꿈을 꾸었다. 남기에게서는 계속 전화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고 전원을 꺼버렸다. 사흘째인 날 아침에 식사가 끝나고 아버지가 나를 불러 앞에 앉혔다. 전에는 보지 못한 무서운 눈으로 쏘아보며 주머니에서 봉지를 꺼내놓았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동안 모아둔 수면제였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불효 자식인 줄 몰랐다. 너만 죽으면 그만이고 이 애비 생각은 안 했더냐? 난 늘 내가 없으면 살 이유도 없고 어욕도 없다. 그렇게 죽고 싶으면 말리지 않겠다. 나와 나눠먹고 함께 죽자꾸나. 어쩔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사이 아버지가 약봉지를 찢었다. 약을 들어서 손바닥에 쥐고 나머지를 나에게로 밀쳤다. 자, 먹자꾸나. 미련 없이 함께 떠나자. 약을 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얼굴은 하얗게 핏기가 가시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나는 청결만길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듯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아버지는 다른 손으로 옆에 놓인 물그릇을 들었다. 약을 입에다 털어 넣으려고 했다. 나는 얼른 약을 든 손과 물그릇을 동시에 붙잡았다. 약이 방바닥에 쏟아지고 물그릇이 나뒹굴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엎드려 괴로워서 살 수 없었노라고 울었다.
아버지도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울었다. 부녀가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다. 나무 등걸처럼 메마른 손바닥이 내 등을 토닥였다. 지금까지 괴롭고 외롭던 이 불행한 인생은 언젠가 너와 만나 새로운 행복을 찾아 살고 싶었느니라. 내가 떠나면 나와 주변 사람들이 받을 충격과 비탄은 고사하고 너는 홀몸이 아니지 않느냐. 남기의 귀한 애를 잉태한 몸이 그늘 그가 원한다면 그에게 낳아줄 책임이 있는 거다. 아버지의 울음 섞인 사수를 들으며 내 목숨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을 했다. 죽기도 어려웠지만 이제 죽을 수도 없을 것 같았다. 어쩌면 처음부터 죽는다고 발부둥 치면서도 간사하게 회피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는지도 몰랐다. 자꾸만 태아에게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삶의 미련이 아니었던가 생각되자 자신이 불쌍했다. 이것이 목숨이고 숙명이라는 것일까? 이제 나의 운명은 아버지의 운명과 새끼줄처럼 한데에 꼬여 있었다. 하루 이틀 생과 사의 희고 금은 두 감성이 갈등하면서 날은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구정물이 오염되었던 내 오성도 조금씩 희게에 바래지는 것을 느꼈다. 식욕이 좋아지며 귤이 먹고 싶었다. 순대 생각도 났다. 이런 것이 산 사람의 속성인가 싶어 얼굴을 붉히면서도 사다가 먹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봉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직장을 구하겠다고 해도 못하게 말렸다. 그리고 통장을 주었다. 가끔 내가 드렸던 용돈이 고스란히 저축되어 있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이어질지 아직 모르지만 우선 아버지의 불편을 덜어드려야 하겠기에 방 두 칸짜리 새 방을 구하려 근처를 돌아다녔다. 만약 남기가 아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와 아기와 셋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남기가 그리울 때마다 이제 잊어야 한다고 다짐해도 자꾸만 그가 생각났다. 남기의 꿈을 꾸었다. 나를 안으려고 해서 놀라서 잠을 깼다. 이른 아침인데 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방 안을 치우고 있었다. 점심을 들고 난 후 옷을 차려 입었다. 외출하시려니 짐작했는데 혹시 친구가 올지 모르니 너도 옷을 입고 있으라고 했다. 저녁밥을 지으려고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버지가 나들어 열어주라고 했다. 문을 여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기였다. 그 뒤에 최노인이 서 있다가 나를 불렀다. 아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컸느냐? 몸은 괜찮으냐? 성이란 이름이 아니고 아가란 소리를 듣고 야릇한 감성이 북받쳤다. 나는 대답 대신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가 어서 들어오시라고 했다. 들어가기는 애기랑 집으로 가야지. 얼른 짐 챙겨가지고 나오느라. 놀랍고 민망하고 겁도 나고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선뜻 따라갈 염치도 용기도 없었다. 주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빨리 준비하라고 재촉하는 소리를 듣고 주섬주섬 옷을 챙겼다. 남기가 얼른 가자고 독촉했다. 나는 경황 없이 집을 나섰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에 웬 하얀 승용차가 서 있었다. 남기가 가방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었다. 최감사는 차 뒷문을 열어주며 나들어 타라고 했다. 남기가 앞자리에 타려고 하자 그에게도 뒷자리에 타라고 했다. 최감사는 운전석에 앉아 아버지를 옆자리에 태우며 말했다. 남기가 운전이 익숙할 때까지 내가 기사 노릇을 해주는 거요. 남기는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아버지가 차를 사주셨어. 산동네의 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문과 담장은 그대로였으나 안집은 밖으로 나있던 부엌을 없애고 그 자리를 거실과 주방으로 늘려서 개축을 했다. 주방에는 싱크대를 놓고 거실에는 소파까지 들여놓아 깨끗하게 꾸며 있었다. 짐을 들여놓고 모두 아래 동네에 있는 식당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들은 반주를 곁들이면서 옛날 이야기 꽃을 피웠다. 최감사는 아버지에게 곧 간단히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다. 그리고 내년에 집을 크게 신축하여 함께 살자고 하면서 우선 근처에 작은 방을 얻어놓았으니 내일 아침 당장 이사하라고 했다. 오랜만에 친구와 이야기가 많다며 우리는 먼저 가라고 쫓았다. 집에 돌아온 남기는 덥석 나를 안았다.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 하자 마치 서귀포에서 내가 그랬던 그대로 그의 입이 내 입을 덮쳤다. 남기는 엎드려서 내 배에다 귀를 대고 요상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 같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다. 남기는 달콤했던 서귀포 생각을 하루도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했다. 그날을 되새기듯 남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몸을 더듬었다. 그리고 내 귀에다 속삭였다.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았어. 밤이 깊어갔으나 환경이 바뀐 잠자리는 긴장되고 잠이 오지 않았다. 어느새 창문의 커튼 사이로 맑은 공기를 머금은 잿빛 여명이 튀어 들어오고 있었다. 주방에서 인기척이 났다. 산동네의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나 주방으로 갔다. 최감사의 손에서 쌀바가지를 빼앗았다. 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최감사를 밀쳐내고 쌀을 박박 문질러 씻었다. 이 집 주인이 되었다는 실감이 나는 것을 느꼈다. 아침을 들고 설거지가 끝났을 때였다. 창문으로 각목을 든 한 무리의 장정들이 보였다. 삼촌과 조폭들임을 알아차렸다. 다급하게 남기를 불렀다. 휴대폰의 112 단축번호를 누르고 위기 상황을 신고했다. 그들은 집안으로 들이닥쳐 나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했다. 남기와 최감사가 달려들어 그들을 막았다. 조폭들이 부자를 몽둥이로 마구 두들겨 팼다. 최감사가 쓰러지고 남기도 넘어졌다. 나는 삼촌에게 붙들려 밖으로 끌려나가며 필사적으로 반항했다. 그때 택시가 오는 것이 보였다. 이놈, 너 잘 만났다. 거기 서랏.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골짜기를 진동했다. 때마침 이삿짐을 싣고 아버지가 쫓아왔다. 삼촌은 나를 놓아주고 주춤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조폭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람처럼 사라졌다. 삼촌은 도망을 치다 호박 등굴에 발목이 걸려 밭두렁에 나 뒹굴었다. 남기가 쫓아가서 땅바닥에다 짓누르고 있었다. 경찰이 달려들어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워 차 속으로 밀어넣었다. 최감사는 머리에 피가 흘렀다. 남기가 수건을 대고 부축하여 경찰차를 타고 함께 갔다. 남기와 최감사는 저녁 늦게 돌아왔다. 다행히 최감사는 상처가 깊지 않아서 반창고만 크게 붙이고 왔다. 삼촌은 특수폭력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했다. 아버지는 마련해 놓은 새빵에 가방을 푸는 것으로 이사를 끝냈다. 다음 날 최감사는 반창고를 붙인 채 아버지와 함께 손수레를 끌고 일하러 나갔다. 남기와 커피를 마시며 어제 일이 끄림직하여 걱정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울먹이는 소리로 삼촌을 풀어달라고 했다. 석방이 되도록 힘써보겠다고 말하고 남기와 나와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더니 어머니는 대답 대신 흐느끼기만 했다. 다짐을 받으려는데 우리는 쫄딱 망했다는 소리가 통곡으로 이어지면서 전화가 끊겼다. 조금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인 줄 알고 얼른 전화를 받은 순간 감산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가슴이 뛰고 목이 굳어서 숨조차 쉴 수가 없었다. 어눌한 목소리 바로 그놈 얼간이었다. 꼭 좀 만나자는 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남기에게 말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놈이야, 만나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을 하였는데 바로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남기가 전화기를 낚아채서 받았다. 남편 되는 사람인데 왜 전화를 하는 겁니까? 뭐요? 뭐라고?
다시 또 전화하거나 그런 소리 내깔이면 가만두지 않을 거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지만 불안한 하루를 간신히 넘겼다. 아 불싸. 다음 날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두렵고 가슴이 떨려서 받지를 못하고 그냥 꺼버렸다. 조금 있다가 다시 벨이 울렸다. 남기가 전화를 달라고 했다. 뭐요? 그럼 나를 만나자고요? 전화로 이야기해요. 만날 필요 없으니까요. 뭐라고요? 마음대로 해요. 남기는 전화를 끊으며 만나지 않으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공갈을 친다고 중얼거렸다. 다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계속 벨이 울리다가 끊겼다. 바로 또다시 울렸다. 이 자식 전화로는 안 되겠네. 남기가 얼굴을 찌푸리며 수화기를 들었다. 뭐? 폭로?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협박이야. 내 마음대로 해.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울렸다. 그래, 만납시다. 어디라고요? 네, 알았으니까 곧 그리로 가지요. 남기가 만나야 하겠다고 중얼거리며 일어서서 옷을 입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런 애들은 만나서는 안 된다고 말렸다. 그는 만나서 매듭을 짓지 않으면 항상 괴롭혀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가지 말라고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듣지 않았다. 전에 없이 결연한 표정으로 나를 지키고 나갔다. 그가 나간 뒤 오후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잔뜩 끄무리한 겨울 날씨는 벌써 어스름이 깔리고 찬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마지못해 최감사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다. 오래지 않아 최감사와 아버지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최감사의 전화벨이 울렸다. 네? 강남경찰서 수사과요? 수화기를 든 최감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손이 떨렸다. 뭐요? 남기가? 살인? 네, 지금 곧 가겠습니다. 나는 상황을 어렵지 않게 판단했다. 쇠고랑을 찬 남기의 모습과 땅바닥에 뒹굴고 있는 얼간이의 사체가 눈에 어른거렸다.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묘한 감정에 젖었다. 반면에 몸에서는 점점 힘이 빠져나갔다. 뛰어나가는 최감사를 쫓아나와 아버지도 허둥지둥 따라갔다. 어두워진 하늘에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너는 집에 있거라. 아닙니다. 저도 가야 합니다. 어떻게 택시를 탔는지 어느새 갔는지 강남경찰서 앞이었다. 떨리는 가슴을 벌렁거리며 수사과를 찾아 들어갔다. 형사가 최감사와 나에게 집안 사정과 관계 등 여러 가지를 물었다. 그리고 남기가 부상을 당하여 병원에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놀라지 말라고 했다. 부상? 최감사도 나도 아버지도 동시에 놀랐다. 그리고 형사를 따라 근처의 외과 병원으로 갔다. 병실 앞에 경찰이 지키고 있었다. 형사가 최남기 하고 불렀다. 머리에 하얀 붕대를 칭칭 감고 손과 어깨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남기가 보였다. 나는 왈칵 눈물부터 쏟아졌다. 최감사는 아연실색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남기가 힘겹게 모기 소리를 냈다. 어쩌다가? 최감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울지 마, 살아있으니. 새놈이었어. 칼을 옆구리에 대고 어느 창고로 끌고 가더군. 너와 내 목숨 중 하나를 택하래. 나는 둘 다 버릴 수 없다고 했더니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야. 정신을 잃었어. 최감사와 아버지는 넉나간 사람 같은 얼굴을 서로 마주 보았다. 다시 의식이 돌았는데 어렴풋이 그 녀석이 달려드는 것이 보였어.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 누운 채로 발로 걷어찼는데. 그러고는 나는 다시 정신을 잃었어. 넘어지면서 새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던가 보아. 미안해. 아버지 모시고 기다려줘. 나는 눈물 이외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숨을 가다듬고 나서 다시 말했다.
책상 위에 신문사 주소가 쓰인 봉투를 우편으로 붙여줘 탈거했어. 그동안 조용히 마음 수양하면서 좋은 글이나 쓸게. 밤이 되자 한방 눈이 내렸다. 배구가 컹컹 짖다가 그치고 또 짖었다. 부엉 부엉 뒷산에서 부엉이가 울었다. 창문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눈 덮인 하늘도 산도 들도 온 누리가 보름달이 구름 속에서 확산한 밝은 빛을 받아 순백이었다. 봄이 오면 눈 속에 묻힌 담장 밑의 순결이 다시 필 거야. 나는 엉뚱한 생각을 하며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달랬다.